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열차들의 양방향 운행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뜨거운 열대야 속에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코레일은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부산역 대합실 의자가 빼곡하고 몇몇은 체념한 듯 맨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찜통더위에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전광판 속에는 취소와 지연 문구뿐입니다. 한 분은 지금 실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차 타고 내려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어제 오후 4시 38분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대구 인근에서 선로를 이탈하면서 열차가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서울역에서도 한때 승차권을 바꾸거나 일정을 문의하는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금 타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타야 될지도 안 적혀져 있고 앞에 기차까지 다 지연돼가지고 집에 갈 수 있을지.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이 지난 시각까지도 전국적으로 열차 50여 대가 지연되며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대체 버스를 운행하고 입석을 허용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짧게는 20분, 길게는 270분가량 열차가 지연된 가운데 임시복구는 오늘 새벽 5시쯤 완료돼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